유성 증거 조작 사건에서 검사들이 정상적으로 입수한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법정에 제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국정원은 바로 이 위조 문서를 이문성 검사에게 전달했는데요. 국정원 직원들은 이 검사에게 이 문서가 돈을 주고 구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사는 이 문서가 정상적으로 입수된 것이 아닌 줄 알았을 텐데도 공식 경로로 입수했다고 법원을 기망했습니다. 검찰 진상규명팀은 이 사실을 다 알고서도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정원장이 물러날 정도로 국기를 뒤흔든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하지만 정작 위조 문서를 법정에 제출한 검사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도 담당 검사들이 확인을 소홀히 했을 뿐 위조 사실은 몰랐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조 사실을 알고서도 증거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소홀히 하는 직무태만을 저질렀으며 검사들은 정말 몰랐을까? 뉴스타파 취재팀은 유성 씨 사건 항소심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국정원의 세 번째 위조 문서인 사너 변방 검사참 명의의 답변서입니다. 유성 씨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합법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국정원 협조자 김원아 씨가 위조한 것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과천의 한 식당에서 국정원 김보영 과장을 만나 이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당시 김보영 과장은 김 씨를 통해 문서를 입수한 사실을 담당 검사인 이문성 검사에게 자세히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이 검사를 만난 자리에서 협조자를 통해 돈을 들여 문서를 입수한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애초부터 이 문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담당 검사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보 라인을 통해서 받는데 그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도 비상식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검사는 이미 이 문서들이 다 문제가 있다.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고 위조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또는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위조를 해라라고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보여져요. 이 검사는 연락 담당 국정원 직원을 통해 위조된 사너 검사참 답변서를 지난해 12월 16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이 문서가 공식 외교 경로가 아닌 국정원 협조자를 통해 입수한 것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난해 12월 18일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면서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사는 올해 1월 3일 의견서를 통해 똑같은 문서를 법원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선양주재 한국영사관에 파견가 있는 국정원 직원이 이 문서를 직접 발급받았다는 영사 확인서를 첨부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영사관을 통해 공식 입수했다고 강조하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검사가 지난해 12월 18일과 올해 1월 3일 두 번에 걸쳐 법원에 낸 사너 검사참 답변서는 똑같은 문서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12월 18일 문서엔 공증이 없는데 1월 3일 문서엔 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문서엔 영사 확인서까지 첨부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취재진은 당시 검사들의 행위와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이 중요한 증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국정원과 검찰 사이에 연락을 맡았던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해 7월 공판에서 당시 사너 답변서가 선양영사관이 직접 입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판 담당 검사들이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협조자를 통해 입수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문서를 지난해 12월 18일에 법원에 제출했으면서도 보름 뒤에는 영사관을 통해 공식 입수했다고 한 검찰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검사가 위조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서도 법원을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검사들이 증거 조작을 알았다면은 그 증거 제출하지 말아야죠. 어느 특정 피의자에 대해서 그걸 범죄자라고 확신하에 없는 증거를 갖다 씌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증거 조작 재판 초기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인단이 왜 공판 검사들만 무혐의를 받았는지 알고 싶다며 증인 요청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런 이유로 보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담당 검사들이 사너 검사차 한 명의 위조 문서와 가짜 영사 확인서에 대해 최소한 무기는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제지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직접 공모를 했다면 뭐 당연히 이제 공범관계 성립하는 거고 공모를 하거나 직접적인 어떤 개입을 했다면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사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만으로도 이미 그거는 부작위에 의한 이 증거 위조죄가 성립해요. 검사한테도요. 또 그건 동시에 직무유기죄도 되죠. 이미 공판 검사들은 유 씨의 간첩 혐의 입증에 유리한 증거만 골라내고 협조자들에게 큰 돈이 들더라도 문서 입수를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심지어 위조에 관여한 협조자를 증인 신청까지 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미필적 고의뿐만 아니라 위조 및 위조 문서 사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있다. 취재진은 정직 한 달의 징계를 마치고 광주와 대구 고검으로 복귀한 이문성 이시원 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이들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저 검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 뉴스타파의 오대한 기자인데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예, 부장님께서 전화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동안 숨가쁘게 진행됐던 증거조작 재판은 이달 내로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들에 대한 의혹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선고 결과에 얼마나 진실이 담길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스타파 정윤신입니다.